안녕하십니까? 2번 문자 오브젝트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뒤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엘리스트를 선택하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대화 상자를 띄워 width는 60, height는 75mm에 차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스타트를 사용해서 화면에 드래그하면서 별을 그리도록 하는데 포인트 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별 포인트 수가 점점 감소가 되고 위쪽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는 포인트 4개인 별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큰 별을 그리고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회전각이 맞지 않으면 컨트롤을 눌러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오른쪽에는 작은 크기의 별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그리고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눌러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겹친 부분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Exclude를 클릭해서 겹친 부분을 뚫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이때 컨트롤을 눌러서 도큐멘트의 긴 곳을 클릭하고 반드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이유는 이제 불러올 새로운 브러쉬가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한 후에 아티스트 건더바 촉 차콜 펜슬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차콜을 선택을 합니다. 제시된 브러쉬를 빨리 찾기 위해서 추가 브러쉬 상단에 클릭하여 리스트 뷰를 클릭하게 되면 브러쉬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브러쉬 이름을 찾아서 클릭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차콜 브러쉬를 추가를 했고요. 이때 완성된 화면을 참고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하고 면 없음 테두리 M50, Y10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는, 웨이트는 0.5pt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해서, 원의 상단에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수직선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하단의 오브젝트는 선택하고 Ctrl Shift E를 눌러서 잠금을 설정하겠습니다. 원과 수직선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회전하기 전에 Align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지정하여 중앙을 맞춰줍니다. 수직선을 선택하고 회전을 위해 Rotate Tool을 지정을 하는데요. 원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할 겁니다. 정원의 중심에 마우스 오버하면 센터라는 연두색 글자가 뜹니다. 이 글자가 뜨고 안 뜨고의 여부는요, 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표시가 안 되면 Ctrl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를 해줍니다. 원의 센터에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눌러서 클릭하고 원 중심을 회전축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4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6번 눌러 새 모양을 완성하고 브러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Ctrl G로 그룹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꽃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브러쉬를 사용한 이후에 선택을 해제하고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프리랜드 스톡을 클릭하게 되면 색상이 초기화돼서 더 이상 그것이 적용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모양을 참고해서 정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배치된 명 컬러로 숙소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하고 꽃잎 모양으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키보드의 화살표를 눌러 아래쪽으로 패스를 변형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50% 유니폼을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 하단 패스를 그림과 같이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 선택하고 이번에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105%를 지정하고 패스를 확대합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타운과 정원을 그릴 텐데요. 엘리스를 사용해서 꽃잎 모양과 겹치도록 안쪽에 타운 형태를 그리고 아래쪽 중앙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중심에서부터 원을 그리려면 Alt도 같이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Rectangle Tool을 사용해서 타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Selection Tool로 꽃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고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꽃잎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계 방향 90도로 회전을 하여 복사하겠습니다. 45도나 90도 단위는 드래그 하는 동안 Shift를 눌러주면 됩니다. Rotate Tool로 하단 정원의 센터에 클릭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를 할때 Alt와 Shift를 눌러주면 90도 단위로 복사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두번 눌러 회전하여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한꺼번에 선택해주고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맨 앞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꽃잎 모양의 변형을 위해서 Direct Selection Tool로 상단 꽃잎 모양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여 이쪽의 꽃잎 모양만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한번 누를 때보다 10배 수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꽃잎 모양은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70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축소 복사합니다. 복사된 꽃 모양을 각각 이동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된 두 개의 꽃 모양 오브젝트를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 크기의 꽃 모양을 회전을 하는데요. Shift를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45도 단위로 조절점에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꽃 모양을 선택하고 역시 Shift를 누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꽃술에 해당되는 부분의 색상을 변형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유나이트로 합친 꽃술의 형태를 선택하고 가장 작은 꽃 모양에는 흰색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 꽃 모양을 더블 클릭하여 경미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제시된 컬러 C70, M, 100을 사용합니다. 이제 리본 모양 배너 브러쉬를 적용한 후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콜 브러쉬를 추가하기 위해 불러놓은 추가 브러쉬 패널을 선택하고 하단의 브러쉬 라이브러리 패널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땐 데코레이티브 브러쉬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앤 스틸스를 선택해서 배너 5를 선택합니다.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때는 반드시 이전에 선택했던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타원 하단에 수평선을 그릴 텐데요. Shift를 누른 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과 같이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리본 모양 배너 브러쉬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수평선의 길이를 조정하고 하단 타원 위에 배치를 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수평선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펜툴을 지정하고 곡선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배너 브러쉬 상단에 드래그를 그릴 때 이전에 적용된 브러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면 패스는 투명이 되므로 개의치 않으셔도 되지만 거슬리는 경우에는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일반적인 패스 보기를 합니다. 하이버너 패스를 선택하고 열린 곡선 패스에 왼쪽을 클릭해서 제시된 플라워 페스티벌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미리 입력해놓은 값을 활용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지정된 타임즈 뉴로만 볼드 20포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중앙에 정렬할 때는 패러그래프 패널을 이용해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주면 되고 컨트롤 눌러서 수직선 위에 마우스도 올려놓고 문자의 위치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이동하여 배치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뒤쪽에 배치된 가장 큰꽃 모양 그룹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이제 10% 쿠폰이라고 하는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쿠폰을 입력하는데 제시된 속성인 아리얼 볼드 16포인트를 지정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타이틀로 15회 14만 블럭을다가 선택을 하고 크기를 50으로 정하여 15 글자만 확대해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을 클릭합니다. 이때는 선택도구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글자를 블럭자가 선택했을 땐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이 비활성됩니다. 반드시 선택도구로 선택한 후에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윤곽선으로 바뀐 문자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하고 그림과 같이 글자의 배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와 쿠폰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하여 배치하고 1도 5와 가까이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색상은 C100, M60 테두리 옵션을 지정을 하고, 경미 모드에 들어온 상태에서 글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두 개의 수평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면 없음 테두리는 고잘되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에 분리될 부분을 통과하도록 수평선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수평선과 문자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Pathfinder의 Divide를 클릭합니다. 분리된 상단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에 Shift를 누르고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글자의 위치를 위로 이동한 후에 제시된 컬러대로 글자의 색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중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컬러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드래그 범위에 따라서 디바이드 과정 중에 생긴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셀렉션 툴로 Shift를 눌러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쿠폰 문자 오브젝트 하단을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입력해주고 이때도 드래그 범위에 따라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이 보입니다. 이때는 선택해서 딜리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나비 모양을 그릴 텐데요. 이를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정원과 두 개의 타원으로 나비의 몸통 모양을 그림처럼 대체해서 그려놓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타원의 중앙 고정점을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몸통의 모양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조절점 모서리 밖에 드래그 해서 회전을 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펜툴로 그림과 같이 닫힌 테두리를 그린 후에 날개의 위와 아래 형태를 분리하기 위해서 펜툴로 열린 테두리를 통과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분리된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대시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선형을 지정하고 앵글은 0을 지정합니다. 왼쪽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의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대시된 N 60, Y 대 K10을 지정하고 오른쪽을 더블 클릭해서 MY 30, 100을 바꿔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날개 형태를 계속해서 펜툴로 그려줍니다. 아래 날개 형태를 그린 후에 빗댄 컬러를 지정해 주고 작은 날개 모양 오브젝트를 안쪽에 그려줄 텐데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하단 날개 모양의 왼쪽이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한 후에 대화 상자에 유니폼 85%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대시된 컬러를 0 칼라로 적용을 해주고 위치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나비의 더듬이 형태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실력 형태를 참조하고 검정색으로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려서 조정을 해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길이는 1피트를 지정하고요. 선을 면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스트를 사용해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가 다른 5개의 정원을 그림과 같이 날개 오브젝트 위에 배치를 하고 지정된 컬러를 넣어줍니다. 이펙트를 나비 모양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비 형태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룹을 지정하지 않고 나비 형태를 선택하고 드랍 섀도우를 지정하면 각각의 오브젝트의 그림자 효과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지정하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35도를 입력하여 회전하고 실력 형태를 참조해서 완성된 오브젝트 위에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화면 가득 보기를 한 후에 Save As로 다시 한번 경로에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